나도 백대표야 리뷰하는 백대표야 꿀팁만 공유해주네 나도 백대표 구독 나도 백대표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방어 4kg짜리를 떴습니다 지금 일산 방어가 제일 핫해요 15,000원까지 기름 많이 쳤어요? 기름은 항상 차있어요 옛날 그쪽에 양식이 잘 됐어요 아무래도 일본 애들이 기술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몇 킬로 될까요? 네? 몇 킬로? 이건 한 4kg 나올 거예요 요게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준비한 거는 뭐 쌈장, 간장, 와사비, 고추, 마늘, 양파, 배추. 한번 뜯어볼게요. 요게 뱃살. 요거는 꼬리살. 꼬리쪽살입니다. 요거는 등살. 등살. 썰어볼게요. 요 등살 쪽부터 한번 썰어보겠습니다. 두툼하게, 좀 더 두툼하게. 땡기면서 썬다 그러더라고요. 저는 정육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밉니다. 정육점은 칼질을 밀어요. 그리고 일식이나 회 뜨시는 분들은 칼을 땡기시면서 썰더라고요. 어떤 게 더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.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죠. 그리고 일단 등살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먹을 때 또 소주 한잔 해야죠. 빠라삐리뽀 외쳐주세요. 빠라 삐리 뽀 에휴 좋아 요거 그냥 일단 한 점 먹어볼게요 어떤 맛이 나나 맛있습니다 기름집니다 기름이 충분히 껴있어요 보이세요? 이거 만져가지고 기름이 맨들맨들 보이시죠? 근데 흙내 같은 게 살짝 납니다 이게 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혈압육 때문에 그럴까요? 혈압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저께 피를 충분히 빼긴 뺐는데 모르겠어요 혈압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숭어 잘못 먹으면 아!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흙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주 살짝의 흙내 요거 이렇게 찍어 먹으면 가려져요 와사비를 얹으시고 한 점 하이소 어우 죽였다 비절주의죠 아, 손 떨어 좋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확실히 국내산 대방어 있죠 10kg 이상짜리 애들보다는 확실히 덜합니다 숙성된 대방어의 스걱스걱한 맛 있죠 스걱스걱한 맛이 있어요 그런 맛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찰지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얘는 좀 더 찰집니다 뱃살 쪽 한번 먹어볼까요? 그냥 뭐 있습니까? 딱 찍어가 마늘 부엌에 딱 얹어가 아 와 뱃살은 확실히 느끼할 정도로 기름집니다 쌈장 강추합니다 쌈장 자 한잔 하겠습니다 빠라 삐리 뽀 요거 와사비 얹으시고요 배추를 놓으시고요 마늘 놓으시고요 청양고추 넣으시고 쌈장에 찍어서 드세요 맛있다 맛있습니다 어저께 숙성을 안 시키고 그냥 바로 먹었거든요 오자마자 사오자마자 바로 먹었는데 어제하고 맛이 확실히 틀립니다 담백은 안 해요 느끼합니다 근데 감칠맛 감칠맛이 더 있습니다 어저께 거는 좀 확실히 프레시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는 하루 반을 숙성을 시키고 먹으니까 확실히 이거 방어는 숙성을 시켜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확 숙성시킨 게 훨 낫습니다 얘가 찰짐은 더 없어요 근데 숙성 며칠 시킨 대방어의 맛 있잖아요 조금 더 가까워요 어저께 크래쉬한 거 바로 회 떠서 먹는 거보다 흉내는 흉내도 조금 어저께보다는 제 기억으로는 덜하고 있습니다 술잔을 앞에 놓고 보니
술이 나를 사랑하고 나 또한 술을 사랑하는디 어찌 술을 마다하리오 빠라 삐리 뽀. 소주는 사랑이야. 와사비를 얹어주시고. 아 근데 진짜 방어 맛있어요. 맛있습니다. 우리가 과연 요거 방어회를 먹을까요? 마늘. 입술을 혀로 안 닦을게요. 맛있어. 보이시나요? 입술에 기름기 잘잘 흐르는 거? 기름이 충분히 많습니다. 반떡반떡하는 거 보이죠? 뽀뜩뽀뜩하죠? 충분히 기름 탔습니다. 국내산은 이릅니다. 근데 일본산은 괜찮습니다. 아, 무엇이든 물어보살. 감사합니다.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지금은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살도 제 삶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가봤습니다.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, 거기. 어차피 결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요. 아유, 진짜 맛있던데. 한 점 들었어요. 아유, 맛있어. 빨간 거를 한번 자르고 먹어볼까? 흉내가 안 나나? 그러면 한번 자르고 한번 먹어볼게요. 두껍죠? 원래 방어회는 또 두껍게 썰어 먹잖아요. 광어, 농어, 우럭, 쫀득쫀득, 찰기, 꼬돌꼬돌, 쫀득쫀득 뭐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물컹물컹한 그런 건 없죠. 그 쫀득쫀득한 건 확실히 떨어집니다. 근데 매력 있습니다. 아, 이게 매력 있습니다.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분야가 틀리다니까? 떨어진다고 보면 안 돼요. 식감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. 분야가 틀리다고.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? 소주와 맥주 분야가 틀립니다. 아. 이거. 혈압력 때문에 그럽니다. 여기 위에 세모진데에 까만 거 보이시죠? 요 혈압육이에요. 혈압육이라고. 근데 이게 등푸른 생선이잖아요, 얘도. 이만큼 쪘거든요? 쪄고 먹었는데 없습니다. 깜짝 놀랐네, 나 지금.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었는데 깜짝 놀랐네? 흙내가 1도 없습니다. 근데 진짜 이거 신기할 정도로 요거 쪘다고 흙냄새가 안 납니다. 진짜 대박이네. 혈압육이 대단하구나. 왜 흙내를 맡으면서 먹었던 거야? 요거는 과감하게. 아, 그러면은 포 떼고 차 떼고 씨. 뭐 먹어? 요거 먹지. 이게 저는 와사비에 찍어도 맛있는데 와사비에다가 쌈장 찍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방어 얻다가 많이 찍어서 드시나요? 한잔 해야지 이제. 아이, 후다닥 뛰느라고 아주 그냥. 아이고 반대로 빠라 삐리 뽀. 아, 맛있다. 아 뭐 미쳤다 이거. 혈압육이구나. 혈압력 제거해서 드세요. 흙내 1도 안 납니다. 담백한 맛이 올라옵니다. 지금까지는 제가 먹었던 게 혈압력을 제거 안 하고 흙냄새를 조금 안 맡기 위해서 얘네들을 조금 더 많이 찍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그냥 먹으면 돼요. 그냥 먹어도 흙내 안 나고 얘를 그냥 살짝 간 맞힌다? 뭐 그 정도 선에서 살짝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어이씨 왜 이런 거 진작 좀 여러분들 알려주셔야죠. 제가 수산시장은 많이 다니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. 한 점씩들 하세요. 중빵어 일산 중빵어. 멍청했어 진짜로. 일본산 4kg짜리 중빵어입니다. 충분히 기름지고 고소하네요. 맛있습니다. 제가 일단 숙성은 하루밖에 하루 반나절 정도 시켰는데 숙성의 비율은 충분했던 것 같아요. 제가 회를 상당히 적게 먹는 편이거든요. 근데 오늘 상당히 많이 먹게 되는 두 배는 먹은 것 같아요. 지금까지. 일단 얘네들은 두껍게 크게 먹잖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일본산이라고 막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 솔직히 국내산 방어보다 일본산 방어가 더 맛있습니다.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첫눈이 올
올 때까지는 일본산 방어, 맛을 위하여 뭐 다 떠나서 일본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맛만 보고 봤을 때는 일본산 방어를 이용해 주시고요. 첫눈이 온 이후에는 국내산 방어를 드셔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제발!